안녕하세요. 세모 현정. 세모 희오. 세모 진아입니다. 보니까 되게 사투리가 구수하시거든요. 찐 경상도인이네. 네이티브 아닙니까? 제가 쌍디씨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부산 사나이 진짜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로망처럼. 아, 저는 서울 사람들 처음 봤을 때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. 막 예를 들면 김해 친구들끼리 막 니 밥 먹나? 밥 먹다 사실 이런 식인데 서울 친구들은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네, 안녕하세요. 권천사입니다. 오늘 어떤 문제를 준비해 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확연한 차이점이 있나요? 당연하죠. 저야 짱 알 것 같아요. 네? 잠깐만. 얘기해봐. 뭐 묻나? 시옷받침. 이거는 뭐 먹었냐? 밑에 두 개가 좀 헷갈리는데 뭐 문노랑 문노가 둘 중에 하나는 뭐를 먹고 있냐? 그러니까 메뉴가 뭐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꼭 먹다가 아닌 것 같지 않아? 하나는? 뭐 문노? 뭐 문노? 이거 뭘 물어보냐 이거 아닌가? 아, 뭘 문노? 아니야 너무 틀렸나 봐. 뭐 먹고 있냐? 아, 표준어로 하면 뭐 먹었어? 이게 첫 번째고, 아, 두 번째가 뭘 먹었어? 이제 메뉴를 물어보는 뭘 먹었어? 이거고, 세 번째가 뭐 먹고 있어? 네.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. 질문이 있습니다. 그럼 사투리를 이제 쓰시는 네이티브 분들은 핫톡이나 메신저를 쓰실 때도 사투리로 이렇게 쓰시는지. 아가 와 그래 깨반노 약간 킹 받는다는 느낌. 아닌가요? 아 애가 왜 이렇게 킹 받냐 이런 느낌. 근데 그거 혹시 왜 나온 걸까? 그 비대면 데이트 안 보셨어요? 네. 왜그러세요 갑자기? 덤벙대니 괴롭히니 바보 같니 게으르니 깨반노. 전 바보 같니로 가겠습니다. 나도 근데 1번이야. 나는 1번. 그러면 1번 이랑 한 번. 전 3번이야. 정답은? 기자님 몇 번일 것 같으세요? 저는 덤벙대입니다. 덤벙대. 아, 생각도 똑같은 것 같아, 기자. 정답은? 뭘까요? 게으르다? 깨반노가 게으르다예요? 아가 왜 그래? 깨반노예요. 아, 왜 이렇게 해요? 너무나도 진짜 다른 말 같다. 맞아. 아니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개 중에 어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. 부산이다 이러면 맞다는 거고. 네. 부산이다. 아 이거 내 머릿속이 어슬어슬해서. 보통 이러지 않나? 부산이다. 나 서울이다. 네 번? 아니다 세 번. 세 번? 너는 두 번 아니면 네 번인 것 같은데. 내가 말한 그 대답이잖아? 부산이다. 와, 귀엽다. 그러면 현정님 한번 해보시겠어요? 저 그냥 이해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을 다 편음으로 똑같이 가는 게 있어요. 진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이해 있음 이게 맞나요? 혹시 고양이 경상도 아니신가요? 경상도 사람이 되고 싶으셨던 거. 아 맞아 나 경상도 좋아해요. 이해 있음 나 진짜 이렇게 한 것 같아. 진짜요? 표준어는 숫자이랑 알파벳 이에 차이가 없어서 다 이제 이해 있음 이렇게 하는 거죠? 발음 한번 해주시죠. 반디에라. 아, 나 이거 알아. 단단히 입어라 뭐 이런 거 아니야? 맞아요. 나 왜?
단단히 입어라? 알아. 아니. 아 근데 형정님은 진짜 약간 네이티브인 척하고 다녀도 될 것 같지 않아? 어 맞아. 뭐 한다고 질질 짜면서 방구석에 있냐? 이거 약간 커플 얘기 아니에요? 훈방 가는 아들? 아들이 있나봐요. 애들 아니에요? 아, 저 알았습니다. 혹시 진아님 기다려볼까요? 네,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닥보삭쌤? 잠깐만, 이 고닥고삭쌤이 뭘까? 고닥고삭쌤. 조금 더 천천히 발음을 해봅시다. 고닥고삭쌤. 세 개 한 개처럼 찍어봅시다. 고고삭. 아니. 아, 나 진짜 외웠는가? 나 진지해요. 나 힌트를 드리자면, 고닥고 끝고, 삭 끝고, 쌤. 과목이야? 과목도 있고, 다 있어요. 네. 예? 아, 고등학교? 네. 삭을. 아. 수학! 아~ 맞아요! 아~ 어려운 문제였네요. 어려워요. 한 그럼 네이티브야. 읽어드릴까요? 문디 가슴아, 만나고 질질 짜면서 방구석에 쌤이 공기가 있노. 네가 극하에 가가 극하지. 네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다고 극하기고 근막을 배에 갔던데 인가해라. 네 속만 디비신다 해가. 우짜든 간에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아 새끼 보고 우짜뿌라 영 파이다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빵간 아들 천지 빼까리다 고등학교 쌤이 추자꾸로 그게 먹고 유비치게 시리 내한테야 더 피봐라 고마 쌤이 막 똥방디를 박수차 빌라니까 아 맞좀 이자 고마워 질질 짜라 엥가 했으니까. 저거 군디를 각 주차 뛴다 이거는 들어보셨죠? 드라마에서 많이 했잖아. 맞아요. 많이 나왔고. 맞아.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방구석에 셀이 공기가 있는 거가 무슨 뜻이에요? 아 처박혀 있다. 어, 네. 공기 처박혀 있는 스타일. 아, 근데 선생님이 애 때문에 저런 거야? 속썩인 애 때문에? 아니 고등학교 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분 직업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거지. 야 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뭘 그렇게 울고 있냐? 여자분한테 아 그 남자 말고도 좋은 남자 같아. 걔가 뭐라고 네가 그러고 있냐? 혼빵이 뭐예요?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쉬워요. 혹시 뭐 인상적이었던 문제 있나요? 저는 어 문제가 아, 굉장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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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고각고삭쌤? 아 고각고삭쌤.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들으면 알겠는데 아, 이게 텍스트로 써야 했으니까 고닥고가 뭐지?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광주 사투리, 전라도 사투리 아,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다음 2탄, 3탄으로 전라도, 뭐 충청도 이렇게 만들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. 네. 일단 이렇게 경상도 대표를 이제 나와주신 저희 네. 세모 희호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 아니 네이티브가 진짜 찌짐 이 뜻을 아시나요? 너 생전 처음 듣는 거야 진짜? 맞아요? 어 근데 저희 집은 찌짐이 우리 찌짐이 구워 먹을까? 이렇게 해가지고